케이지 이니시스는 케이지 로지스를 대리점주 연합법인에 매각했다고 밝혔습니다. 케이지 이니시스는 이번 매각을 통해 재무구조 개선 효과는 물론 실적 상승에도 큰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고용 승계와 대리점들의 영업 영속성 등이 보장됨으로써 기업 정상화에 박차를 가한다는 계획입니다. 케이지 관계자는 이번 매각은 양사가 서로 상생을 위한 최선의 선택이었다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3분기까지 집계된 KG 이니시스의 누적 거래액은 14조 2천억 원으로 지난해 연간 거래 14조 6천억 원 돌파를 앞두고 있습니다. KSG 뉴스 배중환입니다.